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알코올 블랙아웃 사건입니다. 별 5개짜리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자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9781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드시 판례 공부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문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은 준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였고요.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검사가 상고해가지고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네, 적용법령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강제추행 사건이고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뭐 처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심신상실 상태 그거를 이용한 거고 상실 상태가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요약을 보시면 이제 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서 추행을 했는데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을 보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일이나 물건을 찾으러 간 일, 그다음에 모텔에 간 일을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원심은 입증 부족으로 결국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준강제추행, 준강간의 경우에 피해자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렇게 술 취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격자나 CCTV가 있으면 과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했는지 아니냐, 요걸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판단 기준에 관한 이 판례고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시,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전혀 기억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동의를 해줬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말할 때 술이 어느 정도 취했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할 때, 이럴 때 대법원은 어떻게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하냐면, 피해자의 음주량 등으로 블랙아웃의 형태를 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웃은 술을 의학적으로는 필름 끄겠다가 다 블랙아웃입니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억 상실이 이제 의학적으로 그 블랙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억을 상실했다는 것이 완전히 심신상실해서 기억이 상실한 건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멀쩡한데 순간적인 기억만 상실한 건지 요거를 나눠야 된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만난 경위, 정상 상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 이런 걸다 고려해서 이 블랙아웃이 심신상실 상태의 블랙아웃인지 단순히 기억만 나지 않는 상태의 블랙아웃인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모습, 그러니까 CCTV 상에 뭐 똑바로 걸었다든지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눴다든지 이런 것만 보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안의 이제 그 판례 원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18세였고요, 피고인은 28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제 남자친구하고 소주를 1시간 동안에 2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에 갑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제 남자친구가 방에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다음에 건물 밖으로 잠깐 나왔는데 그때 이 피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이때 이제 화장실에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피고인이 노래방 건물 앞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제 그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하고. 그러더니 피해자가 물건이 없는데 이러면서 물건을 찾으러 그 건물을 막 뒤지고 다니다가 거기서 어느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여기서 자지 말고 차라리 모텔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피곤해, 피곤해. 이런 상태로 있다가 모텔을 가게 된 거죠. 그 모텔 간 상태에서 이제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제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물건도 다 그대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이 모텔에 들어온 거죠. 이 모텔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 자체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뭐 머리를 계속 뭐 엎드려 있거나 그다음에 벽에 기대 있거나 이런 상태, 단순히 대화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심신상실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행동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알코올 블랙 상태의 경우에도 심신상실 상태의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 판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심신 상태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상태, 그다음에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이두 가지를 보고 이제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중간추행이랑 중간과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종전의 실무는 블랙아웃 상태, 그러니까 피해자가 기억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CCTV상 비틀거리지 않았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복격자 이런 사람들이 보폭이 멀쩡해 보였다, 이런 거 정도만 있으면 심신상태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시 심리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신상태 상실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제 방어 주장을 할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방어를 해야 되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만 활동할 때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그 주장을 해서 피고인이 유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앞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의 중강간, 중강제추행에 있어서는 실무에 있어서의 입증 방법이나 내용들이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은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